시간에도 전국에서 동물들의 그 고통과 학대 속에서 그 생명들을 구해내려고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뛰는 활동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. 그 이 상은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나한테 주는 상으로 알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더 열심히 동물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어려웠던 거는 그거죠. 이제 세상 꼴을 갖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동물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 한 가지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나 인식도 참 많은 게 불편하게 느껴졌고요. 심지어는 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물을 살린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뭐 저희들 제 생각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요. 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. 세상 이 세상은 공존해서 나가야 되는 저 세상이지 사람만 행복해가지고는 언젠가는 멸망을 한다. 이런 취지 아래 그 최고의 약자인 동물을 먼저 살리고 보살핌으로 인해서 인간이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. 제가 그 굶으면 배고프듯이 또 다치면 아프듯이 학대를 받으면 고통스럽듯이 동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고 똑같은 심장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개체로 생명의 개체로서 그 동물들을 갖다가 물질로 보지 말고 동물로 봐주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봐줘서 그 생명들이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동물들한테 조금이라도 그 사랑과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어요.